집회시위 자유,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집회시위 자유를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느냐, 제한해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이번 토론의 주제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무엇을 금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 노동 3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리인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업무방해죄라는 죄를 둬서 그 정당한 파업을 하는 분들을 처벌하는 것이 그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고 말하는 마음,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망가지 않는 마음이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평생 일군 땅에서 떠나라고 해서 미안하다, 구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럼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곳에 저희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너무나 큰 고통 속에 계시던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고 관심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 앞으로 남은 삶은 바로 이런 분들과 함께 작은 힘이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잘못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이 기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당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그에 대한 회의라든지 대책 방법들을 많이 논의해 주시면은 그것을 국가에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으로서 제안하거나 새로운 구제한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생부터 데뷔한 인연으로 이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한 2009년에 그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이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KC라는 사업장, 2011년 유성기업, 그리고 최근에도 가브로키텍이라는 사업장에서 지금 이제 점거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거를 왜 하느냐,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쟁의가 장기화되거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주요한 전략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쟁의 목적이 어쨌든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인해가지고 회사랑 협상을 제대로 해보자. 적극적 협상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안을 관철해내기 위한 거의 이제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이제 공정정부가 시작되면은 그 회사가 이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 직장 폐쇄를 하고 그럼 정경련이나 뭐 경제단체, 보수언론 등 정치권과 합동해가지고 공권력 투입하라라고 조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에 부응해서 그 공권력 투입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거 파업 경우에만 공권력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그 파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 또 각종 집회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상급단체 그 참가자들 그리고 대학생 시민들도 많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럼 또 이제 회사가 동원한 경비 용역들이랑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럼 회사 측에서 뭐 시설보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용역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방조를 합니다. 대신에 조합원들이 이에 대항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강경 대응을 해왔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그 부상을 입거나 이런 분들은 뭐 조합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어도 부상을 입게 되고요. 과정에서 뭐 경찰 장비, 뭐 방패나 방석모, 경찰 차량들 이런 장비들이 다소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유로 수많은 뭐 조합원들, 시민들이 연행되고 뭐 형사처벌 받게 되죠. 그 제목도 무시무시합니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뭐 등등이고요.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공권력 진압에 있어서는 이 쌍차 사례가 이제 시초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 쌍차 조합원들 그리고 이런 단체들 유관
그 관계자들에게 인적 물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뭐 임금 퇴직금 채권들 부동산 등을 뭐 수억 원어치를 가압류를 했죠. 그 청구금액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섭니다. 왜냐면은 이 피해 금액이 뭐 한 십몇억 원인데 이거를 모두한테 각자 청구를 하거든요. 모두가 그 국가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십몇억 원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러니까 누군가 갚지 않는다면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일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던 경찰 개인들이죠. 그리고 피고는 그러니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란 단체, 그리고 그 하부조직인 쌍용차 지부, 그리고 개인들인 지부 간부들, 그리고 조합원들, 그리고 쟁의행위 집회 시에 참가한 다양한 개인들, 백수십 명입니다.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이런 진압급 작전에서 발생한 헬기 크레인 피해들, 그리고 경찰이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이제 국가가 부담한 치료비, 그 다음에 경찰 개개인에 대한 위자료,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4억 원 청구를 했고요. 나중에는 16억 8천만 원으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5월 달이었죠.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액을 해서 국가가 청구한 손해에 대해서 한 1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경찰 122명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 3,870만 원 인정해서 그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기 피해와 비정규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손해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이에 집중이 됐고요. 과잉진료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뭐 깁스를 뭐 손목 깁스를 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경찰 입원을 합니다. 그럼 입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압작전과 관계없는 부상들 예를 들면 그냥 진압작전 나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다쳤다. 이런 것까지들 다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성기업 사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이런 이제 물류 충족과 관련해가지고 뭐 국가가 부담한 진료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 개인들이 뭐 그런 개인 부담한 진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청구액은 한 1억 1천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1심 법원이 대략 한 4,500만 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제 상방 항소를 안해서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거를 부담해서 다 이제 변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들에서 주요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상 대상이 되는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만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진압할 경우에 그리고 정당한 집회를 뭐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각종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대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대상과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이제 원칙적으로는 배상 대상인데 그러니까 민법과 판례 법리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통상 손해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배상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쌍용차 사건에서 경찰이 기중기를 국가 소유권 운용을 한 게 아닙니다. 영업용 기중기를 빌려와가지고 그 작전에 쓰다가 파손이 됐고 그거 이제 파손이 수리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까지 다 보상하라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원들이 이게 과연 영업용 크레인이다라고 그 생각하는 게 상당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예. 근데 법원은 그 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을 했고요. 관상계는 이 손해가 과연 이 피고들, 그러니까 노조원들의 잘못만으로 이런 손해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도 책임이 있고요. 그 판례 법리를 보면은 이게 과실이란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잉진압 뭐 등등을 국가가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다거나 뭐 그렇게 보지 않아가지고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소한도로 보장돼야 될 그런 기본적인 식품과 의약품 반입 차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수입도 통제를 했고요. 그다음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긴급구제 결정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헬기
그 자공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낮게 날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 조합원들의 총으로 조금이라도 부서진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국가가 국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이제 규율하는 법률이 따로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쟁 연대 책임 부과에 있어서 부과를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감유 등 보전 조치를 금하게 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 1인당 부담액이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경제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뭐 제한을 하는, 그리고 이제 별도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집회에 집회에서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인데, 소방공무원이 불 끄다가 다친 것, 이런 것을 배상 청구하는 거 못 받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뭐 범인 잡다가 하는 거 이런 거 못 받는데, 우리나라 유독 집회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뭐 경찰이 내 눈앞에 현행범이 있다, 이걸 안 잡을 수는 없죠,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건 아주 선택적인 행위입니다.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손해배상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보라는 것이 손해를 이제 배상받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괴롭히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사례를, 그러니까 법률보다는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이라는 찬사를 많이 받지만,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회는 손해배상을 다 해도 된다, 이런 어떤 반론, 그러니까 다 반대 논거로 근거가 될까 봐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습니다. 집회의 본질적인, 전형적인 요소는 정부에 대해서 불만하고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집회의 본질인데, 헌법은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경찰은 우리는 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목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자기들이 딱 허용하는 집회 내에서만 있는 집회만 집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경찰이 뭐 우리는 집회자의 제약을 할 의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사실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집회가 평화적 집회는 보호되기 때문에 다 집회 안에 사실 우산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집회는 다른 기본권보다 더욱더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이게 집회가 아니면 처벌될 수 있어도 집회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더욱더 처벌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 집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그게 완전히 전도가 된 게, 집회하면 다 처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회 밖으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슬픈 현상이 저는 1인 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집회나 시위를 모여야 되는데 왜 1인이 하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집회로 가면 다 처벌을 하니까 1인 시위라는 방법을 개발해낸 것이고, 손해배상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찰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집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항의 대상인 공동체의 정치적 문제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문제를 딱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두 당사자의 문제로 좁혀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는 순간 이 집회의 문제를 왜곡해버린 건 너무나 필연적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이런 사건에 사실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2008년 촛불 집회에서 단체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손해배상을 발생했다고 해서 인적 피해, 물적 피해에서 다 합쳐 5억을 청구한 사건인데, 경찰이 인적 피해하고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건에도 이런 게 많은, 황당한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은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는데 뭘 어떻게 부상 입었다고 주장하냐면은, 방패를 챙겨 나가려다 너무 세게 방패를 잡아당겨 자신의 방패 맞아 쓰러 찢어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구를 하고 있어요. 이동 중 인도와 차도 경계 부근에서 발을 헛디뎌 접줄림. 경찰이 공무 수행적이 다치면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치료보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주최 측한테 이걸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냐는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물대포를 얼마나 함부로 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동료 대원들이 실수로 부상을 입은 경우인데 하이바를 쓴 채로 물대포를 뒤쪽에서 맞음, 이래서 부상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고요.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자기들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위는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에 끝났는데 새벽에 장비를 피탈당했다고 막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다행히 이사범 같은 경우는 좀 판결이 엄격히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집회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좀 판결이 나왔는데 광우병 대책회 지도자들이 다 그 적폐사로 피신했을 때도 적폐집회는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정부가 어떤 대전에 따라서 적폐집회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최 측의 어떤 잘못으로 다 몰아붙일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지 말도록 하는 어떤 사실 지금 있는 소송이 다 취하도록 하는 이런 것 좀 급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국가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상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그게 기본인데 오히려 그것을 실현하는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국민들을 비인간적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는 것 이게 과연 국가가 할 짓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권은 국가가 존립하는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 목적과 관련되어져서 그 특성상 일정한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없는 인권의 실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히 그 인권을 실현하는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불편함을 상대방이나 혹은 제3자인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 불편을 감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인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회 자유 과거를 하고요. 그 노동 3권을 실현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집회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다수가 모여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공공장소가 예정되어 있는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의 축소가 불가피하죠. 예를 들어서 교통방해는 당연히 예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근 그 상권도 불편해서 손님들이 안 오게 됨으로써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그 상정하고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국가가 헌법에 의해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나 제3자가 그것들을 수인해야 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공익이라는 것에서 그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 인권을 보장한 것에 근본적으로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근로3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근로3권은 그 프랑스 인권선언 이후에 그 시기에 있어서도 인권으로 보상되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권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왕이 지배한 그 세상에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바뀌는 시대에도 그런 집단적인 것을 불법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를 가만히 두었더니 어떤 상황이 되느냐 사용자들이나 자본을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계속 불을 늘려가고 그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 가치들이 오히려 계속 수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빈곤의 악순환 상태가 일상화되더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더라 마치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반성에서 그게 사실은 동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근로관계라는 게 사용자가 강한 관계이고 교섭력이 크니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니까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은 수가 많아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교섭력을 가지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그것은 집단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라고 해서 헌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의 단계에서 그냥 합법화 시켜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국가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로3권의 의미는 그래서 그 계약의 자유와 같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후퇴시켜가지고 정반대로 거기에서는 그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교섭을 해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교섭이 안 통하면 위력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단체 행동권까지 준 겁니다. 파업권을 준 것이죠. 그것은 필연적으로 파업을 한다는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관제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은 경제적 어떤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기본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매개로 해서 인권 실현하는 것을 억압하고자 하는 아주 나쁜 목적으로 국가의 존립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권리 권한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용납되어져서 없다. 이런 어떤 전략적 봉쇄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제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적으로 법률로 더 발전시킬 그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단은 현재 체제 내에서는 사법부가 법 해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엄격히 통제해서 인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쌍용차 해고도 노동자들 사실 복지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사실 이 선배 문제를 풀고자 하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든 아니면 지금 현재 비서실장이었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방문해서 이런 등등의 얘기를 지난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좀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는 국가 정부를 찾아가면 사실 노사 문제를 좀 풀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고 또 회사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경청과 정경의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회사가 이거 먼저 풀 수 있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과정이 좀 있었고 하여튼 노동상권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당치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계속 제한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 손배 가업류거든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업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쨌든 최근에 한진중공업의 최강석 열사까지에 대한 이것이 실제 죽음으로 노동자를 매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계속 죽음으로 이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회사가 이것에 대한 그 처리가 좀 달랐어요. 노사의 분규 파업 이런 등등을 해더라도 핵심 지도부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형사 고발을 하든거나 아니면 뭐 선배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합의한 과정에서 서로 민영사상을 시해하거나 뭐 이런 구조로다가 상당히 많이 흘러왔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것을 권한 플러스 선배 가압류로서 옥죄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노조를 탈퇴하거나 아니면 퇴사하면 그 대상에서 빼주고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 있었고 쌍용자동차 내에서도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신종 악랄한 악랄한 신종 노조 탄압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계속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뭐 지금 현재 손잡고에 함께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뭐 동양, 유성, 철도, 뭐 현대차 BGA 등등의 KC 이런 동지들과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 오고 있고 분노를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해고자들의 저기 현재 상황을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작년에 저희가 한 만 6년 되면서 연구한 조사가 있어요. 2015년 함께 살자 희망연구 보고서에 보면 최근 1년에 사실은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다는 해고자가 22%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해고자의 근 8명, 80% 가까이가 우울증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됐고, 그리고 90%가 넘게 아직까지도 2009년도 낙인을 지키고 사회부터 냉대되었던 이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당시에 낙인을 시키다 보니까 구직이 안 됐어요. 새롭게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이 결과가 87%가 지금도 구직 과정에서 차별과 이렇게 불이익을 좀 받고 있다는 경험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대법 판결을 좀 앞두고 아까 뭐 아직 경찰 뭐 이런 등이 있지만 저희도 뭐
당시 끝나고 난 형사처벌을 잘 받았어요. 94년이 구속됐고 300여명이 벌금 이런 등등 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 계속 불안 끝으로 놀고 있는 이 사치 손별 문제를 떠나서 이 국가가 말도 안 되는 지체 전체 특공대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됐던 피해자들의 대책과 이런 것들의 보완을 보상을 떠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나 터무니없다. 또한 대법도 계도되고 있지만 지난 진행되는 쌍용차의 판례가 진짜 다시 난다면 이후에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 다른 민중들의 끊임없는 이 국가 선배가 진행되지 않겠냐라서 저는 좀 다른 방안 대신보다는 즉각적으로 뭔가 제도와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국가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업무의 주체입니다. 노동 쟁의 행위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그 직장 폐쇄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고 헌법적으로 본다라면 근로자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재산권을 자기가 직장 폐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을 증거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두 개의 기본권이 지금 행사되는 과정이 있고 통상 이런 경우에 국가는 이 두 개의 기본권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갈등을 조정을 해주거나 이런 사이에서 국가가 기본권에 충돌해서 기본권 보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쪽 기본권을 더 몰락에 뒀다고 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충돌로 인한 손해를 내가 제약을 받아서 이 정도 더 이상 기본권 행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라는 것은 또 국민들이 모아놓은 예산을 세금을 걷어서 그런 비용들 이런 국가 공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책정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으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권관계에서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으로 해서 어떤 강제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불법행위로서 문제가 된다면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으로서 제재를 해야 될 문제인 거지 민사소송을 통한다라는 건 조금 상당히 이례적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다른 25도가 있다고 보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 압박을 통해서 재산권 제한을 통해서 사실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틈을 얻어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국가라는 공동체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어사를 국가에 전달하는 하나의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는 집회계사의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질서 유지를 해서 이 정부분 제한할 수 있는 집회의 시행하는 법률이 있겠죠. 그게 어떤 제한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위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의 그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개인을 찾아서 형법이라든지 행정법을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민사소송을 한다는 거 그것도 역시 25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는 집회라든지 시위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집회 시위에 참여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위반이 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을 받아요. 벌금 받고 그 벌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전과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런 공동불법행위론으로 잡게 되면 연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1인한테 다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게 N분의 1로 나눈다면 금액이 얼마 적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N분의 1로 나누는 가분 채무가 아니라 연대의 채무이기 때문에 100명의 사람이 피고가 됐는데 이 전체의 손해를 계산했더니 10억이다. 그럼 한 명도 10억을 갚아야 되는 업무가 생기는 거죠. 길게는 1심 끝나는데 1년 정도 가고 2심, 3심 가면 4, 5년 걸리죠. 거기에 가면 계속 잡혀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가압류가 잡혀있으면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공법 관계에서 발생한 걸 공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이 있고 형법이나 행정법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부차적으로 이상한 민법을 적용해서 추정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판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청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입법론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면 대법원의 새로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놓지 않는 이상은 이 한 상황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입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민사소송에 대한 청구권의 주체로서 제한을 하는 입법론적인 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강정마을 및 시민사회단체 5개 단체와 주민활동가 116명에게 청구된 구상권은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로 한 소송으로서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와 주민, 사회, 시민사회단체와 그 구성원 그리고 일반 개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경찰이 직접 손해를 입고 소송 주체로 나선 여타의 소송과 다른 점은 해군은 직접 손해 대상자가 아님에도 소송 주체로 나섰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손실을 시공사에게 해군이 배상을 하고 그 배상의 일부를 앞서 말한 피소송인들에게 공동 책임을 밀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사법처리 희생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되어 주민들끼리 반목하여 부정적인 인생관을 갖거나 우울증을 앓는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아픔에 치유 손길을 내밀기는 커녕 해군은 해군기지 계획 당시에는 없었던 영해 군관사 건설 추진으로 강정마을에 또 한 번의 극한의 갈등을 발생시켰으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공사, 전력선 진화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 수많은 파생사업으로 갈등이 계속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과 강정초등학교 정문과 인근에서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탄창을 사입한 소총을 들고 사주경계 군사훈련을 한가 하면 여전히 찬반 갈등을 부채질하는 형태의 개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정마을의 상처를 또다시 부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 및 구상권 청구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횡포밖에 얘기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년 동안 느낀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은 죽었다. 한낱 권력이 신행자로 전락했을 뿐이다라고 저는 감히 저와 강정마을 주민들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많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상권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은 저희들의 생각을 일틀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국가권력이 편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 법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강정마을이 사람답게 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리며 향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 국가사업으로 무고한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차원이 갈등 중재기구가 설치되기를 희망합니다. 한미 FTA 집회의 2006년부터 국가의 손배 청구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민주노총에 직접 해당되어진 사건은 200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의 각각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관련 제도 입법을 앞두고 2년 이상 근무했던 그 상암의 홈에버 노동자들이 700명 이상이 정리해고가 되어집니다. 사실상의 정리해고죠. 계약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파업을 한 과정에서 벌인 집회에 대한 손배 청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 보면은 건설과 화물 노동자들의 손배 청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화물 노동자들은 우리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기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동조합 그리고 화물연대 노동조합 등은 어쩔 수 없이 집회 방식의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정부는 뭐 어느 때는 쟁의가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때는 불법 쟁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기도 하죠. 요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할 권리를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쌍용차 문제
유성기업 관련한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의 지침에서 대규모 집회를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대규모 집회로 보고 있는데, 이 집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심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비용 증가들을 가진 특징,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 그러니까 전체 사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 시민들의 공분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를 아예 처음부터 불법성을 예단한 방식으로 손배 청구를 하자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이런 손배 가압류, 손배를 하는 거, 가압류를 하는 거, 이것도 문제고, 또 이제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그 손배 가압류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사법적으로도 압박을 좁으면서 다시는 이런 게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